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오늘 뉴 비디오 할 거예요. 무슨 비디오 할 거예요? 몰라요. 오늘 프로그램 없어. 오늘 그냥 지금 호텔 밖에 왔어. 뭐서? 하고 지금 아침에 먹어요? 아침 먹을 거야? 아침 먹을 거야. 하고 끝났어? 내 생각에는 쇼핑 할 거야. 바닷가 아직 몰라요. 이따가 프로그램 만들어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인바게트 간단히 아침 먹으러 왔어요. 나 아침에 라떼 먹고 싶어요. 외국인 아침에 밥 안 먹었어요. 아침에 밥 먹었어요. 그래서 밥 많이 샀어요. 많이 먹었어요. 이거 치즈밥. 치즈밥.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외국인하고 살게 되면 아침에 밥 먹는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조식은 아침에 크로와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빵 같은 거 만들어서 제일 먹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생활 라이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식 완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진이 돼지고기 못 먹는 거 빼면 한국 음식 되게 잘 먹어가지고 다행이에요. 네, 한국 음식 괜찮아요. 대부분 유진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비빔밥, 그리고 샤브샤브, 그리고 소머리 국밥. 소머리? 소머리 국밥. 아, 소머리 국밥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광주 왔어, 식당, 나 사진 만들어, 우리도 식당 가. 진짜, 진짜, 진짜 맛있는데. 냄새, 소고기 냄새 진짜 없어. 그냥, 이렇게. 아니, 그런데, 거기 식당이 맛있는 거야. 다른 식당 갔어? 그냥 소소. 여기 진짜 맛있는 식당. 맞아. 왜냐면, 나 소고기 많이 안 먹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스페셜 퍼펙트 사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여러분 광주와 만약에 광주 왔어요? 이 식당, 이거 식당 가. 어제 물놀이하고 진짜 많이 탔어요. 비디오에는 조금 안 보이는데 유진도 이 넥라인 쪽에 진짜 많이 타고 많이 아직도 약간 이 어깨 쪽은 뜨끈뜨끈 하고 있어요. 맞아. 알로베라 했어요. 또 물놀이 하고 싶은데 유진이 머리 말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맞아 비싸 비싼 거 바닷물 왔다 좀 많이 아니 물 바닷물 한 사람 물 사람 왔어요 안 좋고 조금 왔어 괜찮아요 많이 왔어요 최근에 그 헤어 매직 시술한 게 있어가지고 손상 갈까봐 머리 지금 바닷물에 담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유진이. 원래 이거 아니면 유진이 물놀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유진 별명이 물고기. 괜찮아요. 왜냐면 유럽수가 아니라 유럽수가 바다 많이 갈 거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이따가 다시 만나요. 여러분 금성관에 도착했습니다. 금성관에 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나주곰탕을 먹으러 갈 거예요. 네. 하지만 사람 많이 있어요. 네.
가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줄이 웨이팅이 엄청나가지고 아직 배도 안 고프고 여기도 둘러볼 겸 지금 입장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있어요? 뭐? 잠깐만. 내 생각에는 이거 옛날에 물 있어. 우물. 하지만 지금은 이거 나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 무서워. 옛날에 이거 물 있었을 것 같아. 뭐 무서워? 몰라. 갑자기 무서워. 갑자기 무서워? 여기서 사람 없어요, 맞아? 응, 옛날에. 가자. 진짜 예쁘네. 와, 예뻐요. 진짜 달라요. 아, 시원해. 바람 왔어, 좋아. 바람 부니까 괜찮다. 네, 조심해. 여기 설명 있다, 설명. 이리 와봐. 이거 뭘까? 교비, 사마 교비. 그러니까 봐보자. 사마 교비는 조선시대 나주목 금성현으로 강등되었을 당시 정자호 현감이 사마교를 보수한 내력을 기록하여 1651년에 세운 것이다. 이거는 그냥 히스토리.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적는 거야. 여러분, 나주곰탕 집에 왔습니다. 고기 보여주세요. 밥하고 고기가 같이 이렇게 말아져서 나와요. 지금 나주곰탕이라서 이렇게 드릴게요. 맛있어? 마지막 어제 소머리 국밥이 더 맛있대요. 하지만 스타일 조금 다르지? 달라. 김치 먹네, 외국인. 안 돼. 안녕하세요, 너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담양 추월산에 왔습니다. 유진이 왜 이러는 걸까요? 나 궁금해. 아, 지금 카메라 뒤편에서 아리랑 같은 그런 전통 공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진이 You said the dance. 반주에 맞춰서 지금 돼. 춤추는 거예요. 아, 지금 이번에 광주 전남 쪽에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지금 호에 물이 진짜 많이 찼어요. 맞아요. 와, 진짜 물이 완전 바닥을 보였었는데 아예 가득 찼습니다.
저기 갔어요. 사람 뮤직 어떻게 말해? 뮤직? 아니 그냥 공연. 공연? 어 공연. 공연했어요. 나 댄스 하고 싶어요. 하지만 끝났어요. 갔는데 공연이 막 끝이 나가지고 아쉽게도 못 보고 지금 여기 수상 레저 스포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격도 물어볼 겸 한번 가고 있어요. 저만 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유진이 너무 아쉬워요. 네. 나 댄스 많이 좋아요. 유진이 에너지가 많습니다. 아 사람 있어요. 다행이야. 지금 원래 조심하네. 이거 소리 쏘나 깜짝이 왔으나 나 유진이 매미를 벌레 같은 걸 무서워해가지고 지금 원래 산책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1시간 코스였나? 저기 산길 따라서 있습니다 원래. 여기 조금 있어. 그러면 저기 가? 저기 갈 거야? 네. 유진이 산책로를 가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디자인. 아. 진짜 애니메 똑같아요. 애니메 똑같아? 응. 나 애니메 이름 말해. 유자. 머리카락 아, 빨강 머리. 아나. 빨강 머리 앤. 한국 스타일 앤. 아 맞아. 안나 아니고. 와 진짜 예뻐. 오 유진 봐봐. 이쁘지? 와 진짜 이렇게 봤어요? 진짜 이렇게. 맞아. 맑아지고 있어요. 카메라 눈 진짜 달라요. 만약에 사람 관주. 여기는 담양. 담양? 어, 담양. 담양. 담양 와, 진짜. 어. 물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너무 좋다. 나 수영하고 싶어. 하지만 나 수영 못해. 여기 수영하면 안 돼. 바다 아니야. 위험해. 너머리 저기 갔다 가볼까? 별로? 다 그럼. 봐봐. 다른 사람도 다 더워가지고. 맞아. 사람도. 사람 더워하지만 궁금해. 가고 싶어. 와 이쁘긴 한데 지금 너무 더워요. 와 여름 진짜 위험합니다. 지금 찜질방. 클린. 어 사우나. 사우나 아니고 찜질. 찜질방 맞아. 와. 물고기 없어? 모르겠어. 물고기 어디 갔어? 이렇게 어, 가을에 왔을 때가 진짜 좋은데, 그치? 겨울에? 그래서 지금 바람 조금 분다. 따랑! 따랑! 와,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피부가 막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사람 있어. 와. 그래도 바람이 조금 부네요, 지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어? 바람 갔다 왔다. 아니? 아니, 바람이 불었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한국만 할 수 있어. 지금 가족 많이 있어요. 한국 가족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메리카 사람도 왔어요. 맞아? 아 진짜? 구독자, 구독자. 구독자? 아, 가족. 아 구독자. 지금 어디 왔어? 저희는 어디 왔어요 지금? 어, 지금 광주 지산유원지에 왔어요. 네, 케이블 플레이스. 케이블 리프트카 타려고. 오, 진짜 재밌어. 나 궁금해. 나도 재밌을 것 같다. 진짜 오랜만에 맞아. 타. 아 맞아. 이거 호텔. 어. 잠깐만. 어. 어 미래 결혼할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부산요지에 있는 리프트카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저 유치원생? 그때 탄 것 같은데 지금도 생생하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모기 없어요? 모기? 모기 있을까? 몰라. 갑자기 모기 있어? 몰라요. 어떻게 됐냐면 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심이 핸드폰 이렇게. 어. 이따가 급경사가 시작됩니다. 네. 아, 많이 이렇게 아니야? 아니, 저기 위에 가면 이렇게 앵글. 나 이렇게 기다려. 아, 신발 조심해야 돼, 베이비. 아니, 나 괜찮아. 아, 나 조심해야 돼. 지금 5시 넘어서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 일몰 시간까지 운영한다고 해요. 일몰 시간 알아? 해 끝나는 시간. 아, 진짜? 어. 그래서 아줌마가 천천히 와? 그러면 리프트 끝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천히 와, 안 해도 돼. 그래서, 리프트카 가격은 한 사람 10,000원. 한 사람 10,000원. 네, 이거. 왔다 갔다. 만약에 이거 알아요? 나 안 했어요. 유진은 이거 타는지 모르고 왔어요, 지금. 아, 다른 거. 어. 다른 거 생각해, 난. 아, 진짜? 어, 은나니 언나 포비아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어. 어떻게 보이지? 진짜. 괜찮아, 이거 안전해. 이거 액시던트 없어, 계속. 진짜? 옛날에도. 나 아기 때부터 계속 했어. 그래서 봐봐, 여기도 세이프 이거 뭐 맷이 없잖아.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급경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생각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나 조금. 유진이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한다고 처음 알아가지고. 아, 맞아. 제가 거짓말을 뱉은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닌데. 나 이거 탄다고 말했잖아. 오 마이 갓. 그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의 경사입니다. 어, 이게 몇 도일까? 네. 90도. 70도? 이렇게, 와. 급경사입니다. 유진이 지금 엄청 예민해졌어요. 거의 오늘 이제 광주 여행에서, 오늘 지금 이 코스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지산유원 이제 리프트카를 타고, 맞아요. 하지만 여름휴가도 여행 많이 했어요. 조금 있으면 여름휴가 왔어. 맞아. 여름휴가에 또 올까, 광주? 나 광주 많이 좋아해요. 강원도도 좋아요. 하지만 맞아. 광주 어제 바다 갔어. 진짜 스윔 진짜 좋아. 하고 음식도 많이 맛있어요. 맞아. 나 옛날에 서울 갔어. 서울? 인천, 서울, 인천. 김포, 다른 시티 하지만 나 이름 많이 몰라요, 옛날에. 그래서 나 광주 왔어요. 음식 테스트 했어? 음식 테스트 진짜 달라요. 광주 맛있어. 나 옛날에 한국 음식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맞아. 어. 유진이 예전에 한국 음식 진짜 그 일부 음식만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골고루 다양하게 잘 먹고 있어요. 옛날에 계속 버거를 먹었어요. 맞아요. 유진하고 데이트할 때 버거 아니면 삼계탕 아니면, 삼계탕 치킨 아니면은 프라이드 치킨 맞아 이렇게 세 개만 많이 먹었어요. 맛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유진이 한식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유진이 편견이 되게 가지고 있던 그런 음식도 하나하나 이제 먹어보고 테스트하고 네. 만약에 유진하고 잘 맞으면 많이 먹고 맞아요. 아니면 또 못 먹고 맞아. 파스타도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거의 파스타 그런 외국에서 먹을 것 같은 음식 많이 먹었었어요. 지금도 파스타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한국 음식도 많이 좋아했거든요. 이제 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진짜 높아요. 여러분,
계속 말했어? 나 조금 조금 아무도 계속 말 없어요? 나 진짜 많이 무서워. 맞아. 아이고 괜찮아 이제 다 왔어. 아 지금 끝났어. 여러분 왔어요. 목소리 왜 이렇게 예뻐. 어 다인이야. 저희 정상이 왔어요. 네. 그러면 와. 광주 시내가 보여요. 이리 와. 광주 여기 있어요. 광주 어서 오세요. 지금 약간 구름 많이 있어요. 구름 끼긴 했는데 다 보이긴 한다. 저기 한번 걸어가 볼까? 맞아. 이제 모노레일 타는 곳 쪽으로 걸어가 보고 있어요. 맞아. 그래도 정상에 오니까 많이 안 덥지? 아 아니 진짜 시원해. 하고 내 생각에는 지금 워킹이 많이 있어. 나 빨리 피고 빨고. 아 마이갓. 여기 이제 올라와서 모노레일 타는 곳까지 가면 중간에 이런 카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영업을 안 하네요. 일단 일요일이라서 쉬는 건지 쭉 쉬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산길 같은 곳을 걸어가다 보면은 모노레일 타는 곳이 나옵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모노레일은 패스하기로 했어요. 모노레일이 난간 하나에 가는 건데 와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가보자. 지금 타? 어 한번 봐봐. 아. 여기도 이제 뷰가 있어. 어? 옵스. 뷰 포인트가 있어. 아. 봐봐. 모노레일 레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무서워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안 돼. 이렇게 저 힘 없어 보이는 난간 하나에 모노레일 왔다 갔다 합니다. 모노레일 타는 곳 옆쪽으로 이제 걸어서 저 끝쪽 전망대였나? 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워킹해서 갈 수 있어. 하지만 아, 지금 저희가 늦게 와가지고 거기까진 못 가고 그냥 모노레일 타는 곳 거기만 갈 수 있어. 갔다가 맞아요. 지금 다시 리프트카 타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냥 커. 이리 와. 와, 진짜. 왔어요. 오 마이 갓. 이렇게. 와, 3분에 걸어 보실 분 계십니다. 와. 여러분, 보이세요? 저 급경사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유진이 고소공포증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시켜야 돼요. 저녁에 뭐 먹을까? 저녁에 뭐 먹어? 까먹어. 난 오늘 못해. 아, 오마이갓. 맞아. 그럼 카메라 봐봐. 카메라만 보면 돼. 응, 알았어요. 나 카메라 보아요. 저녁에 누들 먹을까? 국수? 안 먹고 싶어. 유진은 면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생각에는 파스타 아니고 한국 파스타 음식. 안 되고. 한국 음식? 모르겠어. 엄마 이거 배고프다. 말하니까 배고파. 아, 맞아 너는 말해. 나 조금 안 무서워. 이거 카메라 위에 있으니까 위에 봐. 아니 그렇게 괜찮아. 괜찮아? 지금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 사람 진짜 많이 안 무서워. 여기 봐. 여기 보면 안 무서워. 나 지금 나시는 지그라디 보아요. 맞아 카메라 보아요. 조금 그래. 아니 그리고 위에 보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밑에 보지 말고 여기만 카메라만 봐. 잠깐만. 나 스타일 어때? 어떻게? 나 궁금해. 아, 궁금해? 나 무서워? 하지만 넌 계속 이렇게 갔어요. 와. 만약에 너는 말했어. 여신 이거 안 보여? 나 진짜 깜짝이 이렇게 보아요. 아이고. 나 안 무서워.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맞아. 하지만 나 탐 많이 왔어요.
이제 아, 다음에 안 타. 아, 조금 있으면 왔어요. 맞아요. 이렇게 왔어. 금방 끝나. 아. 이렇게. 와, 하지만 와. 경사가 이렇습니다.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아하. 조금 할 수 있어? 많이 못 해. 나 이렇게 믹스. 유진이 지금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맞아요. 횡설수설 무슨 말인지 알아? I think. 어, 막 사람 머리 이렇게 어지러워. 맞다, 맞다. 맞아. 어,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다 말은. 아, 어, 괜찮아요. 카즈 뷰톱 괜찮아. 카즈 뷰톱 나 알아요, 맞아요? 구독자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 알아요? 이제 알아요. 사람 다 알아. 이제 뭐 지금... 무서워. 맞아요. 바람이 안 부니까 덥다. 그리고 지금 일몰 시간이어가지고 해가 굉장히 뜨거워요. 맞아요. 그러면 국수 안 먹어. 뭐 먹을까? 아니 국수는 안 먹고 싶어. 그러니까. 국수 안 먹으면 뭐 먹을까? 이따 같이 생각해. 아 지금 조금 괜찮아요. 그래 이제 많이 내려왔어. 아 맞아. 경사가 많이 낮아졌어. 괜찮아요. 광주에 오시면 지산유원지 오셔서 꼭 리프트카 타보세요. 재밌어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 오면 광주 전경도 볼 수 있고 괜찮아요. 모노레일은 어, 진짜 안 돼 안 돼. 무서워 무서워. 뭐. 아까 위에 모노레일. No, no, no. Never. 진짜. 아니 못해요. 진짜 나 이거 했어. 나 다이. 어, 오 마이 갓. 나 알아요. 나 요즘 알아요. 아 지금 괜찮아요. 이제 많이 경사가 낮아졌거든요. 맞아. 지금 조금 괜찮아요. 사람 말했어요. 얼굴. 안 괜찮아. 아니 남자 출비. 아. 무슨 말했어? 아 저기 리프트카 그 요원이 유진 보고 얼굴이 진짜 작다고. 얼굴 왜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저씨가 어, 외국인들 보면 몸은 외국인들 진짜 커요. 어. 하지만 얼굴이 이렇게 조금. 맞아. 그래서 아저씨가 진짜 신기해하는 그런 눈빛이었어. 맞아. 부끄러워. 시간 있어. 유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나왔어요. 하늘 안 갔어. 눈 질끈 감고 잘 타고 왔어요. 맞아. 아이고. 아 괜찮아. 나 지금 왔어. 해! 할 수 있어. 다음에 또 탈까? 어? 두 번? 몰라. 내 생각에는. 다음에 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사람 계속 했어요. 어. 안 무서워. 맞아 맞아. 그러면 가을에 많이 안 더울 때 다시 오자. 아 알았어. 지금 많이 봐. 해가 뜨거워. 아, 맞아. 여러분. 이제, 손님 뭐 먹어? 모르게 뭐 먹지? 뭐 먹을 수 있어? 아, 날씨가 더우니까 나한테 해주세요. 외국인 뭐 먹을 수 있어? 이거 라이브 아닌데 어떻게 구매해? 알아요. 기다려 있다. 그 다음에 나 사람 뭐 먹어 갈 수 있어요? 나 먹어요. 먹을 거예요. 이래 사람들이 리커마드 주는 거 할 거야? 네. 다음에 혹시나 구독자 사람들이 아예 구독자 사람이란다 구독자 알아. 여러분이 코멘트 주시면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유진이 돼지고기 빼고는 그리고 맞아. 빨간 국물 매운 음식이나 못해. 어. 아빠 매운 음식 그리고 빨간 소스 아 맞아요. 그리고 돼지고기 세 개 빼고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 더우지만 재밌었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해요.